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항해사라든가 선원이라든가 또는 선장의 입장에서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의식이라고 봐요. 그 협동이죠. 저는 모든 것이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관계가 삐끗거리거나 아니면 관계가 삐끗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탐험이라든가 항해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고요. 항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크놀로지죠. 기술력. 어떻게 하면은 항해를 성공시킬 수가 있을까?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해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해를 제대로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조종하는 방법, 돛을 어떻게 할까? 등등. 시적절하게 돛을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몇 폭을 할 것이며,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될 것이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항법에 어떻게 항법을 정할 것인가? 그냥 눈으로 보면 대충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망망대에서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늘을 바라본다. 이랬을 경우에 별을 바라본다든가, 낮에는 태양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낮에는 바다의 물 색깔을 봅니다. 물 색깔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역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의 냄새를 맡는 경우도가 있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필드워크라든가 인류학적 보고서를 보면은 배가 지나갈 때 거기 스쳐가는 물의 각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도 알 수가 있답니다. 당연히 큰 대륙이 있거나 큰 섬이 있을 경우에는 하늘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고려하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항해술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배는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놀로지죠. 그 당시 때는 이런 조선술 같은 건데 항해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덜 다치고 안 죽고 그 다음에 좀 잘 먹고 항해가 끝난 다음에 좀 더 많은 두둑하게 돈을 받는 것, 보수를 받는 것 이런 거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래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대원들 간에 또는 그 선원들 간에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테크놀로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수용하거나 아니면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항해는.